이현우 씨가 한번 015B 어떤 팀인지 좀 설명을. TV 출연 없이도 엄청나게 많은 관객들을 그 끌어모으고 앨범이 그 발표된다는 소식만으로 선주문이 수십만 장씩 들어오고 뭐 이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, 그리고 뭐 그 당시에 그 015B의 공연은 상당히 실험적이고, 그리고 그 표가 그냥 금방 매진되는 거로 굉장히 유명했었죠. 당시에 객원싱어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쓰셨던. 그렇습니다. 예.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객원싱어가 조금 그 외모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네. 굉장히 좀 그 앨범 판매에 지장을 많이 줘서 이제 네. 나중에 보컬을 교체를 했죠. 네. 누구예요? 예. 누구예요? 윤종신 씨. 윤종신 씨. 아... 그 당시만 해도 약간 미학적인 관점이 좀 달랐을 거예요. 왜요? 뭐가 좀, 달랐어요? 뭐가요? 좀 약간 추상주의가 유행했어요. 아~ 추상이요? 피카소처럼 예. 생긴 사람? 네, 그렇죠. 예. 그렇죠. 지금 그랬을 때.